안녕하세요.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최근 일본의 폭우로 인한 홍수 사태가 매우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큐슈를 비롯한 서일본은 물론 시즈오카 등 동일본 지역 일대까지 광범위하게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NHK는 20일까지 일본 열도 부근에 계속해서 비구름이 정체하면서 일본 전국에 많은 비를 뿌릴 것이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일본 소방청에 따르면 후쿠오카, 사가, 나가노, 히로시마, 지바, 시마네 등 6현의 23만 4,010가구 52만 3,184명에게 가장 경계도가 높은 피난 정보인 긴급 안전 보장 경계 레벨 5가 발령됐다가 일부 해제가 되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총리 관저에서 관계 강요 회의를 열고 조금이라도 위험을 느끼면 주저하지 말고 피난하는 등 목숨을 지키는 행동을 하라고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를 하였습니다. 관련하여 8월 18일 수요일 현 오후 현재의 일본 기상청의 폭우 관련 발표를 보겠습니다. 예, 일본 폭우 관련해가지고 8월 18일 오후 3시 23분 발표된 자료를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지도에 빨간색이 지금 경보고요. 그 다음에 노란색이 주의보.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회색이죠. 뭐 회색 계통이 합표 나시. 그러니까 이게 발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별다른 발표가 없고요. 보시면 구마모토로 보이죠. 여기 구마모토를 한번 보시면요. 여기 경보가 있던 이 주의 경보 사항인데요. 경계 사항이죠. 그러니까 보시면은 2021년 8월 18일 오후 3시 12분에 구마모토 기상대의 발표 주의 경계 사항. 구마모토는 에서는 19일까지 토사 재해 경계를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근데 구마모토 여기는 이 아마쿠사죠. 여기 그 구마모토 서쪽에 있는 곳입니다. 서쪽 그러니까 전체죠. 구마모토 여기는. 그 다음에 여기는 아시키타. 그리고 이 쿠마 지역에 내일 아침까지 이 하천의 이 범람에 대한 경계를 하십시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그 오늘 오후 3시 12분에 발표인데요. 지금 경보주의보가 지금 계속되고 있다는 얘기죠. 토사재 역시 계속해서 최근에 일본의 토사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큰 비로 인한 경보, 이 폭우로 인한 호우로 인한 그러니까 그 토사재해, 그 다음에 홍수, 그 다음에 이 번개 천둥에 대한 주의를 계속하고 있고요. 계속해가지고 지금 구마모토에 경계 상황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마모토를 보셨고요. 그 다음에 지금 경보가 또 난 곳, 여기는 기후현이죠. 기후현을 보겠습니다. 기후현은 일본의 이 주부지방의 이 허리 지역입니다. 이 허리 지역에도 역시 지금 보시면은 기후현에서는 19일까지 이제 이 토사재해에 대한 경계를 해야 됩니다. 이런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5시 30분에 역시 똑같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뭐 그 폭우에 대한 토사재해라든지 그 다음에 천둥, 그 다음에 그 홍수에 대한 주의보를 계속 내리고 있고요. 기후현 역시도 계속해가지고 이제 그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그 경보, 경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 군데 더 있었죠. 보시면은 이제 그 경보가 있던 곳이
여기가 저기 그 시조가죠. 시조가. 시조가를 보시면요. 시조가 최근에 계속해가지고 지금 대지진에 대한 경고가 나는 곳입니다. 위험한 곳인데요. 관동 대지진에 대한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온 것인데 지금 보시면요. 오늘 오후 12시 24분에 이제 시조가 기상대에서 발표를 한 겁니다. 예, 주의 경계 사항. 시조가현의 중부, 동부, 서부에는 토사재해에 대한 경계가 있습니다. 경계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동부, 서부에는 토지의 침수에 유의를 하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동부 지역의 하천의 범람에 대한 주의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경보주의보가 계속되고 있는 거죠. 역시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뭐 여기 뭐죠? 큰 거기 비가 많이 오는 거에 대한 폭우에 대한 토사재해, 그 다음에 이거는 저기 그 태풍, 이건 번개죠. 번개에 대한 천둥에 대한 그러한 주의, 그 다음에 이건 홍수에 대한 주의. 역시 지금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지금 구마모토하고 조금 전에 어디였죠? 좀 구마모토와 그리고 지금 기후현이었죠. 기후현, 구마모토 기후현 여기 여긴 야마나시인데 어떻게 된 거야? 잠시만, 야마나시? 시조가, 시조가죠. 시조가에 세 군데에 대한 그 경보가 발령이 되고, 지금 20일까지는 계속 비가 온다고 하니까, 요세 군데 지역, 구마모토, 기후현, 시즈오카 요세 군데 지역에는 좀 조심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주의를, 역시 여기 보시면은, 구마모토에 여기 지금 보시면 구마모토의 미야자키라든지, 여기를 보시면은 이 고치현 쪽이죠. 고치현. 그 다음에 여기는 도쿠시마 쪽, 카가와하고 도쿠시마 사이죠. 주의를 좀 하셔야 될, 그럴지. 여기는, 보시면은, 여기는 효고현 정도로 보이죠. 아, 맞죠? 효고현에 좀 주의를 좀 요할 필요가 있고요. 여기는 도토리도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주의를 할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마모토, 그 다음에 그 미야자키, 그 다음에, 그 어디죠? 고치, 도쿠시마, 카가와, 효고, 도토리. 그렇게 다음에 기후반도, 아, 자, 좀더 기반도, 와카야마라든지 뭐 오사카 그쪽이죠. 그쪽에 지금 주의를 요한다는 그런 얘기들이 계속되고, 그다음에 홋카이도 쪽에서 여기 보면 이불이라든지 이 오스미반도 이쪽에도 지금,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여기 아오모리 쪽에도 지금 호우에 대한 주의보가 발령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